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리즈로 논리라면 뭐뭐가 쉽다라는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현대시 했고 이번에 고전시가 할 겁니다. 현대소설, 고전설까지 거의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왜? 문학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고전시가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아마 열심히 선생님들이 뜻풀이 해주는 고, 한자어, 받아 적고 내용 암기했을 겁니다. 필수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암기 정리했을 겁니다.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공부들은 내가 낯선 고전 시가 나왔을 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죽이는 잘못된 시험이고 공부고요. 또한 우리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의 의미나 한자어의 의미를 그 고전시가의 작품의 내용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도 많은 선생님들이 뜻풀이 내용 정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게 돼버렸죠. 근데 아마 몇년 최근, 작년 고전시가를 봐도 거의 뜻풀이가 없을 거고요. 최근 몇년 동안 뜻풀이 묻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예전에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현대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학이라는 것은 수능 문학에서는 누구나 어떠한 작품도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지 그 힘을 묻는 것이 바로 문학 수능 고전시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로 수능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선생님들은 수능 고전시가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신처럼 가르친 거예요. 뜻풀이 가르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뜻풀이 묻는 시험이 아니다. 50만 학생이 복이라는 기준으로 혼자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보기가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눈이 말했죠. 더 쉬운 건, 우리 고전시가라는 이 작품, 이 고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작품 속에 고나 한자어가 있더라도 잘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보기의 관점에서 이 고전 작품을 해석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감상하라. 근데 이 보기를 보면 보기는 현대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누누이 말했죠. 현대어로 되어 있는 동시에 얘가 이걸 해석하는 범주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들이나 한자가 나와도 이걸 암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X라고 치환하라 라고 했죠. 단적인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자,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서 내가 귀향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라는 기준을 토대로 딱 봤더니 이 고의 단어가 바로 자, X라는 단어가 이제 고, 뭐 X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이 X라는 단어가 고가 있는데 나 읽지도 못하겠어. 뒤에 현대어는 읽을 수 있어. 뭐뭐 하고 싶다고 돼 있네요. 그럼 이 고의 뜻풀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향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이 X라는 단어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봐라. 이런 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귀향이라는 처지에서, 보기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오로지 단 하나죠. 귀향이라는 건 임금과 이별이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임금을 만나는 것, 임금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이 고, X라는 고나 한자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자, 귀향이라는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어죠. 이 물어본 단어의 앞뒤에서 아는 단어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현대시하고 똑같이 화자는 굿맨이라는 것까지 적용하면 굉장히 고전 하나도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보기, 저기 뭐야, 보기만 잘 읽어내고 또이 보기를 보면은 보기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준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게 선택지잖아요. 그럼 보기랑 선택지는 다 현대어로 돼 있잖아요. 요것만 잘 봐도 고전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을 암기 정리하는 공부를 완전히 버리고요. 받아 적는 거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체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고전 시가를 제일 쉬워하죠. 보기 보면 다알수 있기 때문에 금방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전 공부하는 방법을 버리십시오. 집에 가서 열심히 암기 정리할 시간. 이거 어떻게 고 어려운데 낑낑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누님이 말했지만 똑같죠.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보기가 보통 자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가와 나 두 개의 작품을 둘다 아울러서 말합니다. 논리란 이 하나의 보기로 두 개를 말했다는 건이 보기 안에 둘 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둘다 자연 속에 와 있네. 그러면 욕심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체인의 논리상 다 논리를 배워. 이게 작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봤더니 이거야. 그러면 자연 속에서 새 속에 대한 욕심이 없네. 이게 무욕이에요. 그럼 얘는 자연 좋다고 반대로 새 속이 싫어서 온 거니까 새 속은 마이너스를 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보기만 딱 봤을 때. 근데 가와 나가 둘다 공통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둘다 다루고 있더라도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를 읽어내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3번 문제라고 칩시다. 보기 문제가. 그러면 4번 문제 봤더니 가에 뭐 A라는 시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핵심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 가의 핵심을 말해줬으니까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5번에서 봤더니 나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럼 또 역시 여기서 나의 핵심을 말해줬으니까 이걸 갖고 와서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보기를 기준으로 보면 고전시험 하는 게세 문제다. 그러면 이거 한 2, 3분 안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번 문제가 공통점이다. 공통점은 이미 여기 핵심을 다 말했잖아. 이렇게. 아니면 표현과 발상, 그건 실용 문제죠.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전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고, 뭐 정리, 뜻풀이, 암기, 여러분이 열심히 정리하고 암기했던 그 펜들은 다 돌독기였던 거, 돌독기. 신석기 공부, 신석기 공부. 그걸 뭐, 뭐 하고 있는 거죠. 형광펜으로. 주구장창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뜻풀이를 많이 해주는가. 뜻풀이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혼자 보기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멀어집니다. 수능 잘 보세요, 이제. 주체, 객체 이렇게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묻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인 혼자 이렇게 떠들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뜻풀이 하시고, 가슴이 아프죠. 세 번째, 똑같습니다.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 앞에도 얘기했죠? 가에 만약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봤더니 1번, 야, 자연이 너무 좋다. 2번, 봄이 아름답다. 근데 갑자기 3번 봤더니, 야, 새속. 나온다면, 새속이 좋다. 그럼 무조건 답은 3번이에요. 이거 해석 안 해도.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1, 2번 자체가 이미 자연 속에 있네. 봄, 자연 좋다고 말했네. 금전 전제 조건이 새석이 싫어서 한 건데 이거야? 어, 그럼 답은 3번이지 뭐 이렇게. 4번, 5번도 역시 안 봐도 자연 좋다가 나올 거라면 자연을 긍정하고 있다? 그럼 새석을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답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성 이런 연습을 해야지 그냥 뜻풀이 정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고나 한자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이미 고전 문제 보면 밑에, 작품 밑에 주석이 있어요. 천석, 고항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자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암기했겠죠. 샘과 도를 사랑해서 생긴 고항,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X예요. X거나 요거를 작품 밑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알려주거든요. 오히려 이런 뜻풀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석을 통해서 이걸 봤다. 아, 그럼 요 주석 하나 때문에, 아, 이시 전체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새석을 싫어하는 시네라고 캐치하는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석을 준다는 전제는 수험생들이요. 뜻풀이 안 물을게. 어려운 뜻풀이 이미 다 뜻풀이 해놨어. 뜻풀이 묻는 시험이 아니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으라고 고준씨가 뜻풀이 하고 있죠. 얼마나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수능의 본질을 몰라서. 첫 시간에도 말했어요. 현대시도 강의 들어보세요. 수능 문학의 본질은 뜻풀이를 묻는 게 아니다. 보기라는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이 시어나 시행들의 메타포를 묻는 것이다. 뜻풀이가 아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어떤 기준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메타포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걸 익혀뒀어야 되는데. 이제 고전시가 다 버리세요. 기준을 갖고 있던 필수 작품 정리 내용 다 버리세요. 아는 게 똥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작품이 나왔어. 근데 나는 그 내용으로 풀려고 했더니 선택지에 그 내용이 없어. 여러분을 더 당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버리세요. 아는 건 똥이다. 자,
자, 2024년 수능 얼마나 제가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주제, 논리라면 어떤 시험 문제 나와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가 이 퀘스트의 핵심입니다. 쫙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역시 보기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작품을 말했네요. 그러면 가나의 공통의 내용이 보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알려준 보기랑 선택지 보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안무 친구들을 위해서. 자, 보는 방법이, 자, 선택지에 조건부가 있고요. 이 조건부는 가에 어쩌고저쩌고 시어가 나오겠죠. X. 라면 어쩌고저쩌고다. 이걸 서술부라고 해요, 제가 만든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첫 번째가 요 서술부에 나오는 내용은, 자, 가나 나의 작품을 2번, 나의 Y라는 시어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럼 조건부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들이 있어. 근데 가에 이 X라는 단어를 서술부 풀어볼게. 뭐를 기준으로? 보기를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서술부에 있는 내용은 보기에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만약에 보기가 ABC가 나왔는데, 이건 A. 그럼 일단 맞네. 아직 모르지만, 두 번째 봤더니 B인데, 나 B야. 그러면 얘가 답인 거죠. 이거 해석 안 해도, 작품 안 가도, 보기를 해석하라 했는데 보기 없는 걸 해석했잖아요. 또는 ABC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D가 나와. 그럼 얘가 답이죠. 이게 없는 건데, 이 문제의 조건이 보기를 가지고, 보기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다. 그 다음이 뭐 한다? 이 조건부랑 서술부가 서로 같은지들을 확인해라. 2단계. 수능 다 여기에다 답이다. 그래도 없으면 1, 2, 3, 4, 5 중에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이겁니다. 자, 3점짜리야.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 이거 가지고 가나시를 전혀 몰라도 이제 이 기준으로만 풀면 돼. 빠르게 풀어봅시다. 조선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동 장류가 여러분 알 거예요. 화음, 국어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럼 일동 장류가를 아는 걸로 풀면 안 돼. 경험이라는 범주 5와 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쓰기 논리. 혹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자랑은 아니에요. 채인호의 양력에서 내세워 쓰는 건 채인호가 작가잖아요, 작가. 글은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험과 외물이죠. 그럼 두개 나왔다는 건 여기 두 개의 작품이죠. 그러면 딱 논리상으로 우리 맨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첨상해주고. 아, 그럼 안 봐도 경험에 대한 관심이 일동 장류가고 순서상. 아, 그럼 일동 장류가가 가작품인가 보네. 안 봐도. 이런까지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외물. 외물에 대한 관심은, 이거는 뭐야? 화음, 국어. 모르겠는데, 요게가 난가 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네가 공통범주인 거예요. 자, 일동 장류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 나오잖아. 이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제가 이거 나올 때 엄청 강조했거든요. 이미. 자, 그렇다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잖아요. 경험에 대한 부연 설명. 그게 바로 어떤 경험이냐면, 사행, 사신으로 다녀왔다는 거고, 그 경험을, 정서를 솔직하게 간접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화음이 얘기할 거고, 이게 가죠. 그 다음 이제 나 얘기하겠죠. 나오잖아. 이제 외물 얘기하겠죠. 화음국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그러면, 자, 콤마가 나왔다는 거, 우리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 콤마가 나왔다는 건 이거를 꼭다이 시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콤마. 자연 양상에 따른 강호에서의 자족감. 내가 자연에서 기분 좋네. 두 번째, 출사하지 못했다는 건 선비로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선비로서의 생활 공간인 향촌,
자연이나 향촌이나 똑같죠? 내가 관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향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딸은 회포. 세 번째가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자기의 취향이 내 취향대로 반영을 했어.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자연물로 내 취향을 반영해서 자연물을 만들었다는 거야. 구성한 이 내 멋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개성적인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한 긍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외물은 뭐냐? 바로 외물이 자연물인 거죠. 자연물. 자연에서의 자족감. 내가 머물러야 되는 향촌. 자연에 대한 해포. 내가 자연은 자연인데 내 취향을 반영해서 만든 자연물에 대한 긍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물에 대한 얘네들은 뭐 등등의 회포 공간에 대한 긍지를 드러냈다. 그럼 요걸 드러낸 거예요. 그럼 무조건 서술부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작품 안 갑니다. 저는 안 가고 답 찾아볼게요. 자,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조건부예요. 그럼 여기 무조건 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배가 지금 내가 배를 타고 어디 사행을 가는 건가 봐. 사행을 가는 데의 경험 그대로죠. 자,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솔직한 감정이죠. 그러면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비유한 거죠. 그럼 배가 나뭇잎 정도로 파도에 휩쓸리는 거니까 태풍이죠. 태풍을 경험한 체험을 생동감 있게 그대로잖아요. 경험한 거를 그대로 사행 경험을 생생하게 그대로. 2번 화엄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여기까지 조건부입니다. 맞아야 돼. 자신이 기르는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 자, 화엄의 풍경. 화엄은 몰라도 풍경이죠. 풍경인데 너뿐이라고 말하면서 좋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 나오죠? 자신의 취향이 반영해서 자신이 만든 거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긍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됐죠?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할 경험에 대해 관심. 이건 뭐 따로 안 봐도 돼요. 아, 실제 조건부에서 여섯 개의 배를 타고 사신단이 떠나갈 정도로 군악을 올렸나 봐요. 그걸 들었던 경험. 그럼 끝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경험이네요, 경험.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꼬이고 틀어진 모양인데, 어쨌든 핵심은 가꾼 식물이잖아요. 내 취향이 반영돼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1번, 2번 같죠? 내가 자신이 기른, 자신이 가꾼. 그래서 그게 외물이잖아요, 자연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외물에 대한 관심. 자, 4번은 왜 틀린가 봅시다.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에서의 심사, 사행길에서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아직 드러내진 않았지만 사행길에서의 심사네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 내 신세가 지금 태풍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2번, 여기가 틀린 거죠. 니은이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청산에서의 삶에서의 자랑스러움이야. 그러면 긍지라든가 자족감이어야 되는 거야.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 겸양은 겸손이거든요. 여기 봤을 때 나에서 겸손이 없어요. 나에서 나오려면 1. 강호 2. 향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해포 3. 자신이 만든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요거만 먼저 4번 5번 볼게요. 나는 양육풍에 감흥하여 몰라 양육풍 이건 뜻대로 내 멋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 여기까지는 맞다는 조건부란 말이에요. 자족감 이거 있잖아. 그럼 자족감 여기 나왔죠. 그러면 자 자족감 설명했죠. 5번 여기 외물은 전체 요 외물에 관심이 있다. 요거 아까 지웠지만 경험 외물 외물이니까 무조건 맞는 거죠. 자긍심 여기 있죠. 자긍심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요게 남은 거죠. 그렇다면 양육풍에 감흥하여 뜻대로 소일하는 아 여기 봅시다.
성산에 살면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 겸양 없죠. 그러면 선택지를 만들려면 뭘 만들었어야 돼? 출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청산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 실제로 가보면 앞뒤를 보면 언젠가 야인생애를 밝힐 날이, 알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밝힌다는 말은 지금은 못 밝힌다는 것이니까 지금은 출사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했다, 이거를 묻고자 한 의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 서술부네? 서술부인데 여기 없네? 그럼 해석 안 해도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존시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5번도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얘는 경험한 거란 말이죠. 봤을 때 사행을 다녀온 경험이니까 이미 다녀왔습니다. 생생하게 표현하면 그에 대한 정서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봤을 때는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갔을 때는 슬펐는데 봤을 때는 돌아왔을 때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에, 그럼 여기까지는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족감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일단은 4번으로 골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딱 봤더니 바로 답을 못 찾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 보기와 선택지를 봤더니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네? 그럼 기준을 잡고 여러분이 궁금하다 싶은 부분을 가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분만 앞뒤를 보고 보기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구태여 가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없네? 그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보면 됩니다. 나머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가보도록 하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야인생에 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서린 풍우에 소묘교 돌아오니 아 모르겠는데 아는 단어만 하는 거야. 앞으로 할 때 물, 맑은 물, 별을 갈고 청산, 물이고 산 봤더니 자연이야 자연 섭 몰라 뭘 한 후 서린 풍우에 이건 몰라 풍우 모르겠는데 소 먹이는 건 알잖아. 그러면 농촌에서 지금 향촌에서 자연 속에서 벼 알지, 물, 청산, 섬 몰라도 산에서 뭐 하지, 소 먹이지, 농촌에서 삶이잖아요. 두어라, 야인생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전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X의 삶도, X도, 이거 몰라도 돼.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 됐잖아. 이 말은 알죠.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아는 거야. 자랑할 때 있으리라는 건 지금은 자랑은 못하지만 언젠가 자랑할 거야. 무엇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그러면 언젠간 자랑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출사하지 못했다. 나가지 못했지만 언젠간 나갈 수 있게 되고 나가는 자랑할 거야. 요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겸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한자어를 물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요걸 가지고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를 가지고 풀었다는 거죠. 앞뒤를 가지고. 이렇게 고전을 푸는 겁니다. 뜻풀이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은 공부예요. 백날 해봤자 문학 어려운데 사실 문학 이 논리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쉽고 체인호 문학을 들으면 문학은 난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뻔한 거야. 조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한자 답다 X 했잖아요. 제가 XX.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필요한 것들 가보면 되고 제 강의를 들으면 다 한자 이런 건 다 XY 쳐버려요. 그리고 다 추론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전시가 접근하면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1도 몰라도 고전시가 공부를 안 해봤더라도 또는 고전시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한번 체인호와 함께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국어 1등급 고전 만점 받고도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